오늘도 미국 주식 재미있게 배워보는 시간 가져봅니다. 다 함께 외쳐볼까요? 미주알 고주알. 자, 오늘도 이영현 교수와 저 이제 둘이서 오붓하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가 하락을 했어요. 네, 엄청 많이 빠졌습니다. 뉴욕 증시는 사실 네. 많이 올랐으니까. 네, 이건 많이 오른 것도 있고 실제로 보면 이제 약간 부담스러운 것은 어떤 그 뉴스의 하락에 대한 요인 중에 하나에 분명히 지금 한국이라는 요인도 분명히 있거든요. 왜냐하면 중국은 또 중국대로 그럴려도 했는데 나름 중국과 비교해서 한국은 나름 엄청나게 발전한 나라거든요. 그쪽에서 미국 사람 보기에는. 근데 지금 한국도 이렇게 문제가 커지고 있다? 그러니까 약간 심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뉴스들이 뭐 CNN이라든가 CNBC 그리고 사실 오늘 아마 해외 뉴스 보신 분은 저도 깜짝 놀랐는데 제가 보통 오늘 새벽 3시에도 일어나서 보거든요. 근데 블룸버그 뉴스에 생방송으로 뉴스를 하는데 그 기자랑 어디를 갔냐면 지금 대구를 갔습니다. 대구에 가서 우리 식으로 보면 의사님, 의사분들이 계시는 그런 본부 그런 데 있잖아요. 거기 가서 딱 인터뷰를 하는 겁니다. 약간 보면 약간 우울한 인터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나오니까 좀 전반적으로 중국에서만 멈추면 상관없는데 이게 지금 다른 나라로 확산되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뭔가 좀 불안 심리를 자극시켰겠죠. 이게 명확하게 외신들도 전달을 해야 되는 부분이 이게 발병지가 우리나라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물론 이제 특정한 이제 폐쇄된 공간에서 이게 확산이 빠르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은 발생을 했지만 이게 전체 우리나라의 문제가 아닌데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보도가 나타나게 된다면 우리 시장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빠져나가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해서 이거를 외신 기자들이 보도를 할 때 잘해야 되는데 굉장히 또 그런 부분을 제가 뭐 어떻게 영어로 이야기할 수도 없고 참 안타깝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게 또 하나 있고 추가적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이제 말씀드려도 중국에서 이제 약간 뭐 멈칫하는 분위기였는데 이제 옆 나라로 확산됐잖아요. 거기다 하나 더 있습니다. 이제 바로 오늘 말씀드릴 텐데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질병관리본부 분님 TV에 매일 나오잖아요. 미국에서는 이제 여러분 이제 좀비 영화나 이런 거 바이러스 영화 보면 항상 CDC라고 나왔던 그게 바로 CDC인데 우리는 굳이 번역하면 질병예방관리본부라는 곳인데요. 거기서 이제 발표를 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보면 여러분들 깜짝 놀랄 만한 얘기가 좀 있어요. 뭐냐면 얼마 전에 일본에서 그 크루즈선에 왔을 때 보면 혹시 그런 뉴스 보셨던 것 같아요? 보신 분 계실 것 같습니다. 저도 봤는데 일본에서 진단할 수 있는 사람이 하루에 500명? 우리나라는 지금 5,000명인데 만 명으로 늘리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 나름 준비가 된 건데 일본은 지금 500명인데 뭐 1,000명은 늘린다 얘기 보셨잖아요. 미국이란 나라 엄청 잘 사는 나라잖아요. 네. 우리가 보면 선진국인데 CDC에서 탄 뉴스를 제가 본 거거든요. 지금 50개 중에서 CDC 그 요번에 바이러스를 체크할 수 있는 검사할 수 있는 주가 달랑 2개 주밖에 없다는 겁니다. 정말요? 그러니까 미국 이런 데서 지금 거기나 사람들도 CDC에서 본부한 사람이 인터뷰 내용을 직접 봤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준비가 너무 안 돼 있다는 얘기고 언젠간 올 텐데 자기네들 지연 전술을 지연시키겠다는 거거든요. 이것들. 그래서 빨리 준비하고 키트 준비하고 그 우리나라로 보면 마스크 그리고 세정제 있죠. 예, 네,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가 지금 그런 거다. 그래서 아닌 줄 알았는데 미국도 준비 안 돼 있다? 그럼 뭔가 걱정되는 거죠. 그런 톤이 뉴스에 좀 깔려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차근차근 하나씩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잠시 여러분께 늘 말씀드리는 이야기 매일매일 미국 주식 다른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월요일 이 시간에는 잠깐 전에 또 말씀해드렸던 여러 가지 월가를 뜨겁게 달군 이슈 확인해보고요. 화요일에는 미국 주식 알려드림이라는 주제로 기업이나 ETF 분석, 수요일에는 월가의 추천 기업이나 ETF 분석해봅니다. 목요일에는 우리 시청자분들의 미국 주식 관련된 궁금증 해결해보고요. 마지막으로 금요일에는 한 주 동안의 베스트 워스트 3개업씩 체크해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슈 세 가지 무엇인지 먼저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이슈는 미국 증시가 급락한 이유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히 보고요.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 그리고 월가의 시각 중에서 2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 그러니까 1분기에 이어서 2분기까지 우려감이 번진 것 같은데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좀 전에 이야기했던 부분을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야 될 것 같아요. 화면을 좀 보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제 CDC에 제가 많은 분들 오해하실 것 같아서 CDC 홈페이지를 그냥 캡처 또 왔어요. 그 홈페이지 여러분들도 누구나 다 보실 수 있는 화면인데 여러분들이 뭐 구글링이나 네이버 검색해서 들어와서 첫 번째 화면을 들어가면 이런 게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여행 금지돼 있잖아요. 거기 보면 우리나라나 뭐 홍콩 그리고 일본 이런 나라 몇 나라가 이제 주의를 해야 된다. 경계 단계를 갖고 있다는 것인데 이런 게 보면 우리를 보면 저
조그만 나라들 가는 그런 게 가끔은 뜨잖아요. 네네. 아프리칸 분.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거죠. 미국 사람들이 입장에서 보면 그런 것들이 지금 나타났다는 것이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 뭐 주시장 좀 바로 영향이 있다 없다 할 걸 떠나서 뭐 이스라엘에서도 지금 우리나라 뭐 국민들 간 걸 바로 내보내고 맞아요. 이런 게 보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열몇 시간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건데요. 지금 모리셔스에서도 우리나라 신혼부부 네. 입국 금지시켰대요. 아, 그러니까 뭐 그런 우리가 보면 잘 들어보지도 못한 나라에서도 그런 걸 행동을 하니 약간 이런 것들이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뭔가 지금 뭔가 좀 경계심이 나와 있는 거죠. 어쩔 수 없죠. 예, 그러다 보니 주식 투자하신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죠.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사람들도 주가 많이 올랐다 이거죠. 많이 올랐고 뭔가 좀 팔고 싶은 욕구도 있는데 이런 뉴스 나오고 그러면 머리가 아프잖아요. 그렇죠. 그럼 뭔가 좀 피하려는 심리는 어느 나라 사람이면 상관없거든요. 네네. 그런 것들이 첫 번째로 이런 것들이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전 이해를 하고 있고요. 네. 그건 이제 일반적인 뉴스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사실관계를 좀 확인하셔야 되겠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뉴스보다는 그래서 경제 지표며 실적이 중요합니다. 근데 난 금요일날 몇 가지 지표 중에 있었는데요. 제가 가장 좀 유념해서 보셔야 된다는 것은 네. 바로 제조업보다는 서비스 PMI거든요. 근데 PMI는 한 두 군데서 발표하는데 오늘 발표된 것은 이제 상무부에서 한 게 아니라 IHS 마켓이라는 곳에서 하는 건데요. 여기서 보면 서비스가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GDP의 70%를 차지하잖아요. 이게 52가 나왔습니다. 줄었네요. 예, 이게 보면 6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일은 아니죠. 그러니까 서비스 그리고 50 이상이 되면 확장이고 52 하면 수축이라고 약간 어려운 말이지만 네. 쉽게 얘기하면 50 이하 되면 앞으로 좀 안 좋아질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반영된 거죠. 물론 이것이 당장이 아니지만 향후를 얘기하는 거지만 이런 바이러스가 이렇게 확산되면 미국 사람들 뻔하죠. 지금은 안 그렇지만 뭔가 좀 불안불안하다라는 그쵸. 심리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런 것들이 어우러지면서 그동안 주가도 올라간 거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이렇게 되면 또 경계 매물이 나오거든요. 이런 것들이 전반적인 주가를 떨어뜨리는 가장 큰 요인이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전망에 대해서 사실 이제 중국에서 확진자가 많이 발생을 하고 그에 따라서 주변국들 관련해서 많이 영향을 받을 것이고 관련해서 1분기에는 불가피하게 전체 적으로 저는 살짝 둔화될 것으로 예상을 했지만 이게 또 더 확대가 된다면 2분기까지 그에 따른 전망까지 조금 불안해 가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 하루빨리 정말 코로나19가 빨리 진정이 돼야 될 텐데 어쨌든 관련해서 지금 두 번째 이슈로 같이 넘어가자면 그래서 안전자산 선호 현상 지금 달러와 금값이 엄청 네. 올라가고 있죠. 네 맞습니다. 이것도 말씀드렸다시피 주식이라는 거가 사실 마음에 보통 각자의 마음에 그냥 발현된 거거든요. 일단 여러분들도 뭔가 좀 불안불안하면 이런 거잖아요. 뭔가 좀 현금을 챙기려는 심리도 있겠고요. 그쵸. 현금 가치가 떨어지려고 그러면 예전에 우리나라는 부동산 사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 금을 사는 경우도 있고 예전 분들도 보시면 어려우면 어떡하냐 그래서 달러 좀 갖고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사셨을 것이고요. 네. 지금도 그렇게 행동하신 분이 꽤 있다고 좀 보고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채권이죠. 지금 보여드린 건 30년물 금리인데요. 네. 아시겠지만 금리가 내려가는 것은 채권 값으로 보면 반대이기 때문에 그만큼 채권 값이 비싸지는 거거든요. 30년 초장기 금리 물론 여전히 플러스입니다. 미국은 독일이나 이런 데 일본 다 마이너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러스라는 것 자체는 외국에 있는 유럽이나 다른 나라 사람 생각해보면 자기 나라는 코로나19 때문에 영향도 중국 때문에 영향도 더 받고 금리도 안 좋은데 마이너스인데 미국 가면 여전히 이자를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전하면 미국 달러는 막 사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금리가 지금 사상 최저 수준이 1.99% 아래까지 내려갔던 것이 지난 금요일의 모습이겠고 이게 최근에 1년의 추세로 지금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네. 두 번째 이제 말씀하셨던 금이거든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부터 애기가 나면 이제 금 갖고 부모님들이나 어르신들이 야, 금 좀 계속 모아둬 이런 얘기 하잖아요. 어려울 때 대비해서 그런 심리일 수도 있는데 지금 어찌됐건 금의 가치가 금 가격은 떨어질지 어떨지 모르지만 금 우리나라 보면 한 돈은 계속 가잖아요. 그 금이 사라지지 않잖아요. 그쵸. 그런 심리죠. 그러니까 금값이 지금 또 7년 만에 최고치를 가고 있거든요. 네. 이게 굳이 보면 안전자산에 표시할 수 있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금값이 계속 고공행진을 가고 있고 또 다른 달러가 지난 금요일 약간 멈칫하긴 했지만 네. 달러에 대한 수요가 계속 커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랑 상관없이 지금 US 달러 자체가 힘이 강해지고 있는 것이 팩트다.
그리고 이것은 어찌됐건 뭔가 안전한 쪽으로 가겠다. 내 자신을 내 어떤 자산 가치를 지키겠다는 심리가 금이 됐건 달러가 됐건 채권으로 모이는 그런 계기가 되고 이 모든 것들은 주시장에서 보면 마이너스 요인이죠. 네. 지난주만 해도 사실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이 함께 오르는데 미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게 단기적으로 이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의 좀 이슈 때문에 또 안전자산 쪽으로 이제 급작스럽게 또 가격 상승이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 함께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월간 시각을 좀 봐야 될 텐데 2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 이게 1분기뿐만 아니라 2분기까지 지금 확대가 되고 있다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1분기에 물론 1분기 더 커지겠지만 네. 2분기 좀 나아질 수 있지만 우려감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거죠. 실제로 한 두 군데 정도 제가 의견을 잠시 소개해드리겠는데요. BCA 리서치에서는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언젠가 물러나겠죠. 이게 뭐 3월에 물러나면 좋겠고 지금 당장 없어지면 좋겠고 어찌됐건 날씨가 좀 더워지면 사라질 텐데 바이러스라는 것 자체가 저는 그렇게 일단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만약에 물러가더라도 1분기 경제 성장률은 전 세계 0%로 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 어찌 보면 이것도 상식적인 거잖아요. 모든 제조업의 공장의 심장이 지금 중국에 있다고 얘기하는데 중국이 지금 제조업이 이제 물론 복귀를 하고 있다 그래도 100% 가동이 안 되는 것이 태반이잖아요. 네.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이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런 GDP가 부족해 떨어질 거 가능성이 있겠고요. 이렇게 모아서 기업들의 실적이 1분기에 분명히 떨어질 가능성이 크겠죠. 그나마 지금 작년 4분기 실적이 워낙 생각보다 좋았기 때문에 괜찮았었는데 지금 1-4분기에 대한 경고가 계속 있겠고 이런 것도 좀 지나가면 2-4분기에 대한 것도 좀 내려갈 수밖에 없거든요. 물론 이제 4월부터 좋아지면 다 회복되겠지만 그것도 아직 가봐야 되는 논리죠. 지금 경고의 목소리는 또 워낙 많잖아요. 여름이 되더라도 해결한 그런 뭐 그 걱정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데요. 또 하나가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달러가 이렇게 강해지면 우리도 걱정이지만 미국 기업들의 입장에서 보면 달러가 강해진 것은 해외에서 벌어들인 매출에서의 미국 돈을 바꿀 때 손해나가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S&P 500 기업들의 40% 매출은 해외에서 발생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40%가 미국으로 돌아올 때 숫자상으로 좀 뭐 마이너스 요인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당연히 실적 악화에도 1분기 이어서 2분기도 어떤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되겠고요. 지금 이 그림은 실제로 2분기뿐만 아니라 2분기도 있지만 오늘 보여드린 건 1분기 그림인데요. 1분기에 대한 실적 컨센서스가 금년 초에 6.5%, 6.3% 플러스였거든요. 네. 쭉쭉쭉쭉 내려가서 2월 초에는 4.9까지 떨어졌고요. 아주 지난주 금요일날은 이게 3.2%. 반토막이 났네요. 그러니까 이익 전망 자체가 반토막이 났거든요. 이건 분명히 플러스 요인이 아니라 마이너스 요인이 되겠고요. 이렇게 세상 이끌어가고 있던 미국 주식시장이 약간 덜컹거리면 미국 바깥에 있는 나라는 상대적으로 더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덜컹거리는 거죠. 그렇죠. 어찌 보면 할 수 없거든요. 그런 것들이 아시아시장 그리고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도 지금은 일정 수준 불가피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전 세계적으로 사실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러한 단기적인 이슈 때문에 좀 영향을 미친다면 어느 정도 좀 감안하고 눈높이를 네. 낮춰서 네. 굳이 안 팔았으면 좋겠는데 또 이게 그렇진 네. 않겠죠. 그런 얘기를 제가 하나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오마의 현인이라고 하시는 워렌 버핏도 있잖아요. 사실 보면 워렌 버핏 저도 사실 책은 썼지만 대한민국에서 재테크 관련해서 제일 많이 쓴 책이 워렌 버핏에 관련 여러분들이 네이버 창에 들어가서 워렌 버핏이라고 치면 책 들어가면 한 120권 정도라 그만큼 많은데 여러분이 깜짝 놀랄 만한 거는 워렌 버핏이 직접 책을 쓴 적은 단 한 권도 없습니다. 딱 하나 쓰는 거가 주주 서한이라고 있어요. 주주한테 그쵸. 보내는 건데 마침 지난주 토요일 날도 주주 서한이 2020년판 주주 서한이 나왔거든요. 제가 이번 주에 기회 되면 잠깐 핵심만 소개해 드릴 텐데 저도 궁금했어요. 예, 그중에서 가장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제가 오늘 전해드리고 싶은 말 있다면 이걸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그분이 매번 했던 얘기인데 오늘 여러분들 지금 미국 한국 주식을 많이 하시는 분께서 말씀드리는 거는 워렌 버핏 얘기는 딱 이겁니다. 주간 단위로 월간 단위로 분기 단위로 주가의 움직임 자체를 파악하는 것은 자기는 별로 관심 없다. 그거보다는 중요한 것이 그래서 그 영업이익이 계속 증가하는지 낮아지는지만 연구했고 그것이 자기와 찰리 멍거의 공통된 입장이고 자기는 그것만 여태까지 봤다 그러거든요. 나머지는 다 노이즈라는 그분이 항상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네. 시장은 너무 오늘 떨어진 것에 대해서 제가 더 유리하실 필요는 없고 진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기업이 지금보다 앞으로 더 이익이 좋아지느냐 그런 것들은 그냥 갖고 가시길 좀 권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관련해서 앞으로 그 워런 버핏의 서한 내용도 좀 자세하게 다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양현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